동해남부선의 복선 전철화를 위해 단선 철도가 폐선되고 지난 2016년 12월 30일 1단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부전역에서 일광역까지 1단계 14개 구간은 사실상 도시철도 5호선의 역할을 하며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구간인 일광역에서 울산 태아강역까지는 공정률 81%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 교량 20개소, 터널 12개소 등 주요 토목공사가 완공하고 후속 공정인 궤도, 건물, 전력, 신호, 통신공사를 2020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공사가 완료되면 개통 전까지 약 6개월간의 시험 및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1년 하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 개통에 맞춰 일광과 태아강역 구간에는 좌천과 월례, 서생, 남창 등 8개 역사가 신축됩니다. 그중 무궁화호가 정차하는 좌천역과 남창역, 덕화역의 경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2020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역철도와 간선철도가 함께 달리게 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준고속철도인 EMU 250은 무궁화호를 대체해 2022년부터 도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부전에서 태아강까지 무궁화호로 1시간 18분이 소요되지만 단 35분 만에 주파가 가능합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2단계 구간까지 완공되면 전동차의 경우 22개역에 정차하고 일반역의 경우 신해운대와 기장역 등 6개역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부산에도 진정한 광역전철, 고속철도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